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입주 폭탄이 신도시에 이렇게 떨어진 이 검단 신도시에 그냥 쏟아지고 입주도 쏟아지고 입주하는 초기 단지라서 편의시설도 아직 많지 않고 오씨 이런 데서 어떻게 살아?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 이제 대표적인 이제 2기 신도시 중에 한 곳이 이제 인천에 있는 검단 신도시. 근데 이제 이 검단 신도시가 좀 뒤늦게 사실 집값이 뭐 엄청 많이 올랐다가 최근 들어서 좀 여기도 좀 집값이 요즘 좀 심상치가 않거든요. 이게 불과 4월 달에 나왔던 예. 기사입니다. 분양 만개 인천 검단 신도시 역대급 청약 통장 물렸다. 당시 힐스테이트 검단 웰카운티가 검단 역대 최고 경쟁률 기록했습니다. 근데 그때 나왔던 기사들이 노또 됐다. 미분양 넘쳐나던 눈물의 검단 신도시의 반전. 2기 신도시 분양가 4억 하던 게 8억 됐다. 뭐 이런 기사들이 나왔어요. 예. 상대적으로 신도시 중에 싼 데가 검단이었죠. 근데 그렇죠, 예. 한 4억, 5억 하던 게 갑자기 막 7, 8억. 그러다가 최근에 난 기사. 롤러코스터 탄 검단 신도시. 예. 아파트 분양권 8억에서 4억으로 뚝. 예. 진짜 급전직하네요. 직하죠. 예. 물론 과장된 측면도 있죠. 예. 있는데 어쨌든 이게 검단 신도시가 인천, 서구, 김포 여기가 사실은 상당 기간 저평가돼 있다가 서울 집값 오르고 인천 집값 오르고 경기도 집값 오르고 뒤늦게 가격이 올라갔죠.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산이 역시 높으면 골도 깊은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뭐 유튜버들이 지금 난리입니다. 재난급 입주 폭탄 12,000세대 34평형이 뭐 전세가 1억대 84제곱미터 34평짜리가 지금 4억 원대로 떨어졌다. 8억에서 하는 데가 대표적인 데가 뭐냐면 신한 인스빌 어반 버스트입니다. 예. 이게 지금 최근에 입주 이제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뭐 분양권 거래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12월 18일부터 전매 제한이 풀려요. 예. 그러니까 올해 12월 18일. 그 전에 이제 계약이 되겠죠, 당연히. 예. 근데 분양가가 어쨌든 비로얄층 기준이죠. 4억대까지 떨어졌어요. 이게 뭐 1층인 것 같아요. 예. 이게 뭐 분양가에 사실은 근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검단 신도시의 우미린 클래스 1. 예. 이게 분양이 됐어요. 예. 아, 이게 4억 6,730만 원. 9월 초에 분양이 됐어요. 예. 어, 이거보다 더 싼 거예요. 뭐 예. 입지 차이가 난다 손 치더라도 여기 지금 경쟁률이 어떻게 되냐면 18대 1. 예. 뭐 기타 지역은 55대 1이에요. 예. 상당히 인기가 끌었어요. 이게 1순위 공급이 9월 6일이었어요. 예. 물론 입지적 차이가 난다 손 감안하면 오, 4억대 중반에서 살 수 있으면 오, 이게 그냥 예, 그렇죠. 괜찮은 거 아니냐 예, 이런 얘기가 나오죠. 입주를 앞둔 아파트인데 예, 그래서 보면 4억 3천 이게 네. 1층, 2층 저층인 것 같아요. 네, 25층 네. 저층이라고 전세 가격이 2억 17층 굉장히 좋은 층 아닙니까? 뭐 로열층이죠. 장기 거주 가능한 네. 에어컨 전면동이다. 네. 이 중에서는 좀 위치가 안 좋으면 1억 8천, 9천, 7천에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전세 새 아파트에 사실은 뭐 한 서너 달 전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는 네. 일이었죠. 현지에서 물어봤더니 반응이 어떠냐면 이게 특히 신한 인스빌 같은 게 미분양이 나서 투자가들이 많이 샀는데 지금 이제 입주 잔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전세 가격이 너무 떨어지고 그러니까 전세를 놔야 되는데 그다음에 대출도 잘 안 되고 이러니까 그런 거다. 이게 미분양이 크게 낮게 났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마 투자가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투자가들이 대부분 미분양이죠. 미분양 나니까. 예. 근데 거기만 그러냐?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주변에 검단, 파라곤, 보타닉스는 예. 대장주단은 호반 서밋 그 근처에 있거든요. 이게 지금 한 5억 8천. 예. 그 정도. 그래도 좀 뭐. 하지만. 높네요. 예. 8억 하는 거에 비하면. 좀. 예.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 호반 서밋 대장주라는데 8억 예. 9천이에요. 차이가 많이 나네요. 많이 나죠. 거의 더블 가격. 그 다음에 10억. 예. 그 다음에 검단 신도시 아까 2차. 예. 뒤에 들어서 더 힐. 예. 5억 4천. 네. 그럼 비슷한 입주. 근데 저게 호반 서밋은 뭐냐면 입주한 지가 벌써 한 1년이 넘었어요. 예. 그래서 집주인들이 대부분 상당 부분 살고 있어가지고 예. 더 이상 이제 급매를 내놓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근데 나머지 이제 입주하는 데는 급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예. 아까 얘기했지만 이 검단 파라곤 보타닉스 같은 경우 예. 6억 정도 입주가 아직 안 끝났어요. 예. 그래도 여기도 보면 6억에서 한 5억 정도 나오니까 예. 거기다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입주 폭탄이 신도시에 이렇게 떨어진 이 검단 신도시에 신축 아파트 전세가가 1억대. 물론 1억은 아니고 1억 한 8천, 9천, 7천 이렇게 나와요. 이게 지난 6월에 입주를 시작한 검단 파라곤 센트럴파크 같은 경우 전용 8조 제곱미터가 2억 5천 하다가 뭐 5천만 원 정도 떨어졌고 뭐 이런 게 쭉쭉 떨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입주가 한꺼번에 몰려서 그런 거예요.
검단이 올해 입주 물량이 작년에 6,000가구였는데 올해가 12,000가구예요. 두 배로 늘었네요. 두 배로 늘었어요. 12,000가구가 여기가 가령 서울 한복판이다 그러면 주변에서 올 거 아니에요. 여기는 검단 신도시를 가려면 주변에서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여기 완전 입주하는 초기 단지라서 페니시널도 아직 많지 않고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전세나 매매가 구조적으로 훅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보면 지금 검단 대비에 올해 쭉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외부에서 계속 유지가 되는데 서울이나 인천도 이제 전세 가격, 매매가가 떨어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더 큰 타격을 받는 거예요. 수요 공백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왕릉 아파트. 원래 뭐 6월에 입주해야 됐던 게 지금 또 연말에 입주가 지금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입주 폭탄의 또 다른 원인이 되겠네요. 예, 그렇죠. 이 가구만 하더라도 지금 합치면 거의 4천 가구 되는 거 아니에요. 4천 가구가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전세나 매매나 이 30평대 아파트, 새 아파트를 4억에 살 수 있다. 예. 4억대. 물론 뭐 조금 입지가 좋으면 5억. 그게 많지는 않아요, 지금. 그리고 여기는 검단의 특징이 서울도 가능하거든요, 출퇴근이. 더 문제는 뭐냐면 검단 신도시가 인천 서구에 있지 않습니까? 예. 서구에도 입주가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검단을 뺀 나머지 그치죠? 서구. 예. 그 합치니까 18,000 가구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 중에서 12,000 가구가 검단이고 루엔주엘 푸르지오도 뭐 700세대. 예. 포레나 루인시티. 예. 예. 다 같은 생활권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검단인데 바로 옆에 한강 김포 한강 신도시가 있고 서북쪽에 붙어 있죠. 예. 그다음에 검단 옆에 인천 계양과 부천 대장이 지금 개발 중이에요. 3기 신도시. 예. 예. 사실은 뭐냐면 17,000 가구, 2만 가구가 떨어져 있지만 합치면 37,000 가구가 붙어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보면 인천이고 부천이다 보니까 이름만 예. 경기도니까 이제 떨어져 있지만 사실은 하나의 생활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합치면 뭐 거의 한 10만 가구가 넘습니다. 넘죠. 예. 그러니까 한강까지 합치면 12만, 13만, 14만 세대 가까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약점이냐 강점이냐 이게 좀 판단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이게 지금 이제 검단 신도시가 뭐냐면 1, 2, 3단계로 개발되는데 지금 한 합치면 7만 5천 가구예요. 아직도 입주할 때가 무지기수예요. 저. 지금 이제 1단계가 지금 입주가 하고 있는 거죠? 예. 예. 그리고 2단계는 첫 분양이 작년에 예, 이제 분양이 시작된 단계고 금당 펜타리움이 있었고 예. 뭐 이러니까 이게 보면 지금 올해 또 검단 5차 예. 디에트로 대방건설에서 또 11월에 분양하고 금호건설에서 11월에 하고 또 분양이 남아 동부건설도 10월 달에 예. 이달 말쯤 하겠죠. 예. 예. 분양도 쏟아지고 입주도 쏟아지고 예. 그러니까 수요 공백이 생겨가지고 예. 거의 뭐 원가 수준까지 떨어진 거예요. 근데 검단 신도시가 지금 왜 또 문제가 되냐면 교통이 불편해요. 그래서 사실은 수요가 입주 제한적이다. 원래 신도시라는 게 입주 초기에는 다 장아 신고 뭐 이렇게 지금 가보면 한쪽은 공사하고 있고 한쪽은 입주해 있고 어수선해요. 근데 원래 부동산 신도시라는 게 초기에는 가격도 안 나가고 다 분당, 일산 다 그랬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7, 8년쯤 지나면 편의시설이 완비되고 초등학교, 학교도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 그때 가격이 오르죠. 그래서 여기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지하철은 없어요. 옆에 김포 라인을 이용해야 되는데 김포 골드라인 네. 지하철도 없죠. 근데 지금 2024년 개통으로 하는 예, 1호선 연장. 인천 1호선이죠. 인천 1호선. 근데 인천 1호선이 되면 인천 국제공항철도를 통해가지고 인천뿐만 아니라 서울도 이제 출퇴근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2호선 연장선도 계획되고 있어요, 지금. 요게 이제 당장에 이제 당장 예, 예정되어 그렇죠. 있는 거고. 예. 지금 현재로서는 내년 되더라도 인천 예, 크게 뭐. 그래도 1호선만 들어와도 좀 다를 거예요. 그래서 아까 호반? 뭐 이런 데는 그러니까 가격이 역세권 중심으로 예. 가격이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또 관심을 끄는 게 예. 옛날에 김부선. 김부선이 이제 김팔선으로 예. 김포 통진에서 검단 계양 거쳐서 부천 종합운동장으로 이어지는 예. 김부선. 이걸 만든다고 예. 계획은 발표했어요. 이게 예. 착공 일자나 완공 일자가 아직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그랬더니 예. 윤석열 대통령께서 예. 8선을 하겠다. 예, 8단까지. 한, 8단까지 이어지는 예. 디노선. 이렇게 그렇죠. 만들겠다. 이러면 강남으로 이어지네요. 근데 이건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어쨌든 장기적으로 보면, 물론 이게 한 10년 후, 뭐, 빠르면 7, 8년. 조금 먼 얘기. 조금 먼 얘기인 것 같지만 또 금방 와요. 예. 현재로 보면 교통이 불편하지만 GTX B 노선은 민투심 통과. 이것도 뭐냐면 아까 그 D 노선은
아, 2030년 이후에도 되겠네요. 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훨씬 더 파괴력이 있는 게 5선 예. 김포 검단 연장하는 방안이에요. 사실 주민들은 저걸 굉장히 좀 많이 예. 원하고 있죠. 그런데 예. 이게 사실은 김팔선이 들어서면 이게 겹쳐요. 일부. 그러니까 빨리 결정해서 하나로 힘을 모아야 돼요. 5선이 들어오면 거의 뭐 이게 서울 생활권. 그렇죠. 그 다음에 예. 지금 같은 약간의 김포가 사실은 김포 골드라인. 지역철로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갈아타야 되고 이러니까 5선이 들어오면 9호선도 연결될 수 있으니까 아주 황금라인이죠. 황금라인이 될 수 네, 있죠. 될 수 있죠.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호반순, 서밋, 예. 우미린, 예. 예, 검단신도시 여기가 이제 이렇게 보면 데미지만 하도 좀 가격이 떨어져요. 검단신도시 보타닉만 해도 가격이 떨어져요. 예. 입지적으로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에요. 예. 저희가 아마 또 지하철이 좀 아마 들어오는 예, 들어오면 가깝다는 하지만 그렇죠. 예. 저희가 뭐 살다 보면 뭐 반드시 바로 옆에 걸어서 1분 거리 도보 지하철은 예. 그렇게 흔한 건 아니니까요. 근데 이게 문제는 이제 한강. 한강 신도시. 비교를 해보면 한강 신도시는 예. 한 6억 하다가 지금 5억대로 떨어졌고 이게 30평대입니다. 한강 힐스테이트도 5억 하다가 4억대로 떨어졌으니까 근데 이건 구축이에요. 네, 구축이죠. 여기는 네. 신축이고 좀 차이가 날 거예요. 이건 벌써 입주한 지 한 10년쯤 된 아파트들이니까. 비교는 해볼 수 있지만 저기에 너무 맞출 필요는 없다. 네.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마곡. 아, 예, 마곡은 좀... 뭐 하지만 마곡에 네. 지금 뭐 16억까지 갔었어요. 네. 일산도 뭐 36평이면 한 8억 가니까. 네. 30평이 검단하고는 별 차이 안 납니다, 사실. 그렇지만 이제 구축이지만 여기 뭐 한 30년 된 아파트들이지만 아니 이제 더 비싸죠. 물론 뭐 거기 그 새 아파트 보는데 여기는 이제 재건축 호재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2026년에 검단 신도시 박물관 도서관 뭐 이런 게 개관한다는 거니까 지금 가보시면 한쪽에서는 아파트 입주해가지고 학교도 있고 뭐 있는데 또 상당 부분은 막 공사한다고 복잡합니다 지금 뭐, 오씨 이런 데서 어떻게 살아 뭐 이런 생각을 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신도시는 다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살기 좋은 도시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신도시라 하면 뭐냐면 편의시설을 잘 갖추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그리고 주변에 신도시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대중교통, 지하철 가만히 놔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김부선, 김팔선 논쟁이 벌어진 것도 결국은 유권자들이 많으니까 선거 때마다 여기가 뭘 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뭐 아까 뭐 잠깐 보셨지만 뭐 17만입니다. 17만이에요. 17만이면 여러분 3 하더라도 3만 하더라도 20만입니다. 20만 표면 대선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지난 대선에서도 그 두 분이 다 여기 뭐 해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쨌든 교통망 개선과 신규 입주 이게 합쳐서 시너지 효과를 낼 거냐 말 거냐라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 뭐냐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냐. 일산 김포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습니까? 그렇죠. 자족 기능이 없다. 자족 기능이 없다는 건데 지금 인천 계양과 부천 대장을 하면서 자족 기능을 상당 부분 집어넣고 예. SK 뭐 이런 데 대기업 유치도 기획하고 있어요. 예. 그다음에 마곡 지구에 이제 영향권이 있으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어떤 신도시 운명이라는 게 입지적으로 이 입지도 보면 아주 나쁜 입지 아니에요. 가까워요. 사실은 서울에서 붙어 있고 수요가 인천과 서울 다 이렇게 이용 가능한데 문제는 뭐냐면 자족 기능이 너무 약하고 현재는 교통이 약하다는 건데 그 주변까지 합치면 한 20만 원 가구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경기도지사 그다음에 대권 후보들이 계속 이걸로 어떻게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그렇죠,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참 문제는 뭐냐면 인천 검단 신도시가 속한 인천의 입주 물량이 어쨌든 2024년 전체적으로 인천 예. 전체적으로 지금 좀 너무 많다. 특히 인천 서구가 많다. 근데 이번에 뭐냐면 주정심서 지방 규제 전면 해제할 때 안성, 평택, 파주, 동두천, 양주는 풀었는데 예. 김포, 의정부, 고사는 제외를 했어요. 예. 김포가 신도시 개발 지역이기 때문에 이게 풀어주기가 정부 입장에서도 풀어주면 확 뛰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뭐 신도시만 하더라도 이게 7만 5천 가구에 옆에 예. 붙어있기 때문에 상당히 계획적으로 개발되고 편의시설도 많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다음에 지금 5억 전후로 새 아파트, 신도시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요. 경기도에서도. 예. 그런 측면에서 관심을 갖고 실수요자라면 봐줘. 지금 사라는 게 아니고 목표 액수를 정하시고 한번 이렇게 쭉 스캔을 해보세요. 지금 당장 좀 새 아파트에 좀 싸게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검단. 전세값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1억 대. 1억은 아니고 1억 대. 그러니까 2억 밑 언더로도 가능한 데가 많으니까 30평대에. 네, 30평대 2억 이하면 사실 찾기 쉽지는 않습니다. 엄청난 대박 찬스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뭐 어쨌든 이게 입주가 이루어지고 편의시설이 되고 지금 얘기했던 교통시설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면
결국은 좀 장기로 봐야 되겠죠. 좀 장기적으로. 예, 장기로 좀 봐야 내 집 마련 예. 좀 저렴하게. 지금 쌀 때. 지금 쌀 때 좀 들어가서. 그러니까 지금 당장 예. 내년까지는 아무래도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 입주가 이어지니까. 예. 근데 물량이 확 사라지면 다시 뛸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 회복은 된다는 예. 거죠. 예. 8억 대? 지금 뭐 6억 대 정도에서 예를 들어 형성이 된다든지. 있는 예. 거죠. 그러니까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내 집 마련 실수요자들 같으면 검단 신도시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면 네. 가보시고 판단하시는 게 좋겠죠. 네, 그렇죠. 뭐 이제 본인이 한번 교통이 불편해도 나는 뭐 인천이나 김포 쪽 또는 아까 말씀하신 마곡 쪽에 어떤 뭐 내가 좀 뭐 직장 있다든지 하면 한번 뭐 예, 검토해 보실 수 있겠죠. 네, 네. 예. 예.